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들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네. 오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저는 오늘장 같은 날은 좀 슬픈 것 같아요. 장은 상승은 했는데 네. 일단 뭐 개인들이 팔아서 개인이 파니까 오르고 또 개인이 또 매수를 하니까 떨어지는 이런 장이 계속 요즘에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프더라고요. 이게 뭐 박스권 장세 때 있는 현상인데 네. 개인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매도도 나오고 하지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자기의 매수가에 와 있는 게 좀 불안한 사람들은 비중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용 비율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장일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스권 전략 때는 제가 저번에 이제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네. 자동차가 반등을 한다 말씀드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조선은 이제 3주 전에 그러니까 약간은 앞서가는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하고 해서 연구하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점의 공포 구간에 매수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어려워요. 어떤 본인의 규칙과 법칙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런 장일수록 전략을 보다 더 확실히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오늘도 홍프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상담 시간에 홍프로님께서 알찬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두 개 다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 시간 동안 드리니까요. 최대한 많이들 상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사실 홍프로님과의 뭐 전략 잡는 것도 중요한데 홍프로님의 전략 그 자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USB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신 일단... 분도 계십니까? 전략적인 부분에 여러분께서 기초 지식으로 쌀 수 있는 보조지표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의 전략을 볼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스킬을 익히실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로 이제 좀 잘 적용을 하려면 USB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USB가 참 난다 지금 바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드리는데 참여 신청하는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오늘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들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지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3일 문자 무료 체험권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 이 한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알차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우선적으로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그 상담 시간을 향해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네, 홍프로님 준비되셨죠? 네. 네, 출발해볼게요. 종목 상담 1, 2, 9 출발! 예, 종목상담 119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감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방송 끝난 후에 무료 방송에서 많이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입장하시거나 아니면 샵 3772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마감 시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일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는데 대형 헤지펀드의 마진콜이 어떤 뜻이냐면 금액이 그 가격까지 가게 되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로스컷에서 자동 매도가 나가는 제도를 마진콜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장중에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또 똑같습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구간이 항상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악재보다는 경기 기대감, 그러니까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좀 수그러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2차 지금 부양책 관련된 부분이 31일 날 나오는데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1일 날 미국 시간으로 31일이니까 일부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인프라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일부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한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 오늘 일단 반등이 나왔고요. 대다수의 상위 종목들이 코스피 100 기준으로 많이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중요한 게 금일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의 밑반면에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플러스 1.1% 마감한 3070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4% 상승한 95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딴 때보다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다른 날보다는 좀 약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특징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 얘기가 나오면서 풍문이 돌고 해서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요. 관련주가 올랐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이 한국 맥널티, 두 번째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세 번째가 아주 아이비 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클리오까지 올랐고요. 머니트리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머니트리고요. 그다음에 클리오가 올랐고요. 두 번째 이슈가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하고 상장 이슈가 있는 IPO 관련주들이 오늘 창투사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이티넘 인베스트, TS 인베스트,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아주 IBT 투자, 대성창도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다른 창투사 쪽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그마 애플카 생산 이슈가 오늘 일단 돌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LG전자가 오랜만에 7%의 강한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TCC 스틸, 나라 M&D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종목들은 오전에는 되게 강했지만 오후에는 좀 상승을 반납하고 그냥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코스피 상위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일부 정치 관련주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관련주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이재명 관련주도 어느 정도 올랐고 이낙연 관련주도 몇몇 종목은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다른 날보다는 괜찮았는데 코스닥에 이제 문제가 반도체가 아직 반등이 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소외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시고요. 종목 상담 119에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은 은별씨께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홍프로님과 잘 나누셨나요? 홍프로님께서 오늘장 괜찮긴 했지만 힘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은 손실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 팔았어야 됐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손실로 전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수익은 보다 더 크게 그리고 손실은 최소화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고민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오늘도 다양한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잠시 후에 저희가 발빠른 해답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오늘도 부지런한 선물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종목상담 119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게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어제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다섯 분이 선정이 되셨는데 최대한 많은 분들께 저희가 이 비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만 홍프로님의 USB를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응원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이 담겨 있어야지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가고요. 빠르게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바로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문자를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난 그것만 신청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에게 문자만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홍프로 간단하게 홍프로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낼 창구 열어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무료 방송을 합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는데 궁금한 사항은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뭐 어차피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한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향후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대응 방법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자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상담 시작 바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요즘 매매 많이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네요. 네. 상황이 제가 요즘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작년에 수익 많이 내셨나요? 작년에는 한계가 얼마 안 돼서요. 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2%를 보니까 배울 게 많더라고요. 일단 네, 배울 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를 보고 처음으로 한번 상담을 해드리려고 네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카카오를 10%를 네. 했는데 아 이게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카오가 매수가가 정확히 얼마시죠, 시청자님? 49만 5천 원인가요? 네. 네, 49만 5천 원이면 카카오는 이제 어떤 회사신지는 아시죠? 카카오톡을 네. 이용해서 네. 이제 뭐 메신저 포털 커머스 뭐 은행도 네. 하고 있고 모빌리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고요. 네. 일단 카카오가 최근에 부각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네.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네. 대한 반대급부로 언택트가 네. 어떻게 예전엔 저희가 사실 생소한 용어였는데 비대면 네. 쪽이 활성화되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뭐라 그럴까 회사 입장에서 되게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원래도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점차 더 성장이 됐고요. 그리고 카카오 올해 제일 좋은 큰 뉴스는 카카오 뱅크 상장과 카카오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는 이제 웹툰이나 그런 관련 일인데 일단 카카오 뱅크가 워낙 시총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가 지금 문제가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사실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올해 최근 들어서 최고 고가가 51만 9천 원인데요.
최근 위치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매수는 했거든요. 시청자님 여기 빨간색이 보이시죠? 네. 개인은 팔았는데 문제는 카카오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단에 있잖아요. 그냥 자세히 보셔도 네. 월봉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9만 원대에서 50만 원가량 왔으니까 많이 올랐죠, 시청자님?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어차피 분할 상장 이슈라는 게 하나 있긴 한데 보통 지금까지 통계적으로는 분할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졌어요, 일차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만약에 50만 원대를 돌파하면 네. 51만 9천 원대 근방에서 돌파하는 걸 보고 나머지 갖고 상단을 보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 저 같으면 매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가가 만약에 밑에 하단에 뭐 45만 원이라면 제가 전략을 51만 5천 원 돌파하면 52만 5천 원, 55만 원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지금 분봉 흐름이 어느 정도 상단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목표가를 51만 5천 원에서 52만 원 사이를 보시고요. 돌파가 안 되면 돌파라는 게 뭔지 아시죠? 위로 더 가는 가격이 안 나오면 2-3일 안에 정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으로는 46만 원이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종목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성장이다 뭐다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주가가 낮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위로 돌파를 하면 52만 5천 원까지 보시고 돌파하지 않는다면 그 가격대에서 정리할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한테 네.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기로에 놓이셨는데 이렇게 전화가 연결돼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또 돌림판 돌려 선물까지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님께서 네. 그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돌파라고 네.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파! 돌파!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원하게 슈팅이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도 힘차게 돌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응원의 네.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시면 네. 제가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리는데요. 네. 하나, 둘, 셋 제가 입으로 외치면 시청자님께서 네. 주먹, 가위, 그 중에 하나를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혹시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위! 이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하나, 둘, 진짜 돌파!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정말로 이 한 번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선물 나오길 바라면서 과연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 치킨 한 마리가 당첨이 되셨네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문자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치킨 한 마리로 시작을 알렸는데 과연 다음번에 어떠한 또 선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안하게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담뿐만 아니라 홍프로님의 비법을 저희 종목 상담 119에서 대방출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알려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USB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을 하는데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홍프로, 홍프로님의 성함을 넣으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 역시나 오늘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 체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무료 문자라고 네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다 더 간단하게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문자 체험권까지 알차게 챙겨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홍프로님과 계속해서 종목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네,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그 방법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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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네. 매매가 어렵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1월 전에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었는데 네. 2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만 넘으면 조금 낮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네. 네. 홍프로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제가 12월 말에 입문을 해가지고요. 네네. 처음 잡은 주식인데 유나이트 제약이라고. 네. 제가 보기에 재무도 튼튼하시고 또 모던 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잡긴 했는데 너무 고가에 잡아서요. 지금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서 상담 요청드렸습니다. 예, 매수가는 얼마시죠, 시청자님? 네, 제가 그 69,965원 물타기를 조금 했거든요. 예, 예. 비중은? 네, 28%입니다. 아,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및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통해서 일단은 기술 수출을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해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유럽, 중동, 아프리카 쪽에 나가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네. 향후에 해외 수출로 연결되면 회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코로나 흡입 치료제가 아마 가장 임상이 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상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천연물 물질 네. 그 항암 신약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아마 유방암하고 폐암 쪽인데 유방암 쪽에서 좀 더 가치가 부각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네. 그게 임상이 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사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제약주의 조정으로 보여져요. 전 그래서 네. 현재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전체 위치로는 현재 위치에서 4만 5천 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가격이 이렇게 차트가 복잡해지면은 박스권으로 그리시는 게 제일 낫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6만 5천 원대가 5만 5천 원대가 안착이 되면 네. 상방향으로 바뀌는데 네. 일단 지금 분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아직은. 네네. 그래서 다음 주초까지 혹시라도 요 근처로 붙이면은 저는 유나이티드 제약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간다 보거든요. 제가 그 한번 요전에 며칠 전에도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좀 낮았을 때 조금 물타기를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요번에 종근당하고 네. 비슷한 현상의 차트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네. 지내봐야 알아요, 시청자님. 아, 네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되니까 6만 네. 5천 원이 넘어가면 일단 저는 7만 원까지는 간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저는 7만 원이 넘어간다면 시청자님께서 비중을 네.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 갖고 7만 5천 원 이상을 노리시라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조금 지금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네네. 그리고 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3,100이 넘어가야 제약주는 강해질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냥 제 예언이니까 한번 기억하셨다가 지수가 세지면 계약주가 네. 반등하나 보시고 지금 나인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 유나이트 같은 경우 장기로 조금 더 아까 저기 홍프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는 매도하고 상한가 날 때까지 조금 지켜봐도 상관이 없을까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제약주가 네. 일단 약간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지금 가격대로 보시고 일단 비중 관리하시면서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홍프로님. 네,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네, 해결책은 괜찮으셨나요? 아,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 제약도 갖고 있으면 너무나 지루하고 오히려 떨어지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제약주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네.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서 조바심에 기다리지 못해서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상담 잘 들으셨으니까 그 조바심 네네. 좀 내려놓으시고 긍정적으로 네. 기분 좋게 주식 매수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사실 어떤 일을 해도 웃는 게 좀 가장 좋잖아요. 네. 네. 시청자님께 행복합시다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행복합시다, 다들. 네, 시청자님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사실 주식 고민 해결도 해결이지만 이렇게 작은 선물로 시청자님께서 행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선물은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발송될 예정인데 한 시간 동안 이것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늘 미소로 저희들 상담해 주시고 또 돌림판도 돌려주셔서 은재 씨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전화 상담, 돌림판 돌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 종목 언제 올라가지 하고도 답답한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저희에게 고민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3772번입니다. 홍프로님께서 아주 좀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 작은 행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과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프로님의 비법도 방출하고 있습니다. USB를요, 저희가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를 발표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 무료 문자 체험권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이렇게 홍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 응원의 문구도 좋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무료 문자 체험도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이 가장 먼저겠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나와주세요. 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2065님께서 순수함 속 날카로운 안목 홍프로님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 8572님께서 계속 상담 신청 안 돼서 너무 슬프다고 하시는데, 예,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을 오시면 상담을 다 해드리니까,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홍프로님. 네, 요즘 네. 매매 어떠세요? 아, 요즘 힘듭니다. 아, 힘들어요? 예, 예. 전체적으로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타이밍이 계속 안 맞죠, 시청자님? 예, 예. 좀 오를 것 같은데도 네. 또 예, 시작한 거 보면은 또 내려가고. 네. 예, 좀 답답하네요. 어떤 종목이세요? 오늘 상담 예, 받으실 게? 성우 테크론이요? 예, 테크론. 네. 5,940원. 네, 비중은? 20%. 저도 약간 이게 생소한 종목이긴 한데, 그 소형주잖아요, 시청자님. 예, 예,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구성자료 예. 쪽에 그런 종목인데, 프레임 만들고 하는 제조업이긴 한데, 아직은 매출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전기전자 부품 제조하고 있고 뭐 향후에 성장은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 분야 쪽에 진출해 갖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요즘 말로 하면 알고리즘 연구를 해가지고 뭐 그런 쪽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의 중요한 거는 LG 화학 쪽에 미국 미시간에 19억짜리 계약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예. 예.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LG 이노텍에 납품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쪽 관련된 부품이 몇 개 들어가긴 한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긴 한데 문제는 네. 차트를 네. 잠깐 보시면 네.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시청자님. 그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래. 지금 구간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담은 없는데 이평선이 지금 꽈배기 형태로 돌아가는 거 봐서는 반등할 시기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5,900원이면 요쯤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위치상은 지금 중요한 게 예. 5,600원을 돌파하면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 그런가요? 그래서 상단으로 보시면은 지금 저는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예. 6,300원대가 돌파하면 예. 제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격은 6,500원대예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고가를 노리실 때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시니까 예, 예. 최종 목표가는 강세시는 제가 7,000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예. 6,500원까지를 1차로 보시고요. 단 하단에 지금 박스권에서는 원래 4,800원이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위치상은 이번 주에 5,600원이 안착이 되면 조금 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주에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봉이 나쁘지 않기 예. 때문에 이틀 예, 안에 연속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예, 5,600원대 안착 이후 최종 목표가는 7,000원을 봐드리지만 중간 가격을 6,500원 전후를 봐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예. 성우 테크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은별씨께서 예. 선물 선택해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규 씨. 예. 네, 반갑습니다. 오, 네, 이 종목은 반갑습니다. 좀 힘드시다 그랬는데 다른 종목은 좀 괜찮으신가요? 아, 다른 종목도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속상하실 예, 예. 것 같은데 한 종목 예. 한 종목씩 차근차근 대응 잘 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종목 상담은 저는 좀 힘들고요.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성투라고 외쳐주시면은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성투. 네, 시청자님 꼭 성공 투자하세요. 사실 네. 이게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손실 나면 그만큼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기운 내시라고 제가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할 텐데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저희 앞에 방송 좀 보셨나요? 네네. 네, 이제 제가 가위바위보를 할 차례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먹가위보 중에 하나 외쳐주시고요. 네.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 걸 보셨는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가위. 아, 보셨군요. 통과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성투! 과연 우리 상사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정말 앞에 보셨기 때문에 좋은 선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햄버거 세트인가요? 세트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성투 꼭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꽝 없이 푸짐한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번호 꼭 기억해주세요. 만약에 나는 종목 고민을 이미 좀 다 해결한 것 같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더욱더 궁금하다 하신 분들 홍프로님의 USB를 오늘도 선물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실 때 홍프로님의 성함을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가는데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발표 진행이 되니까요.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문자 체험권 지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료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 상담 119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고민 빠르게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예,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중에 말 못한 얘기들을 다 하고요. 코스피 전략도 좀 말씀을 드리고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5375님의 대원 강업 4,950원, 예, 20%. 예, 홍프로 전문가님 손실 중인데 손절을 해야 될지요? 보유를 해도 될지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원 강업은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작지가 않습니다. 연매출이 제가 알기로 거의 8,000억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왜 이러냐면 자동차에 대한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최근에 생산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스탑했다, 생산했다, 좀 그럽니다. 여러분께서 기사를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있지만 부품 수급 문제도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강업이 지금 시청자님의 4,950원대 같으면 그렇게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4,500원이 돌파한다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0원 이상 갈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실려있는 부분이라서 주봉으로 보시면 5,000원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돌파를 체크해 보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저는 좀 시간 두고 보신다면 5,5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최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긴 해도 재차 상승은 가능하다. 단 4,500원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고점을 노리시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7166님의 화승 코퍼레이션.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예, 2080원, 20%. 홍프로님 어찌해야 될지 시간에 또 마이너스 9%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예, 화승 코퍼레이션은 아무래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을 제가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화승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어려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에 내려간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오늘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9%까지 안 갔는데 지금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기업 분할합병한 이후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 회사도 그렇게 작질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2,750원을 갔을 때 이 위에 보시면 기업 합병 분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병이나 분할을 하면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자리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하단에 1,750원 이탈 안 한다면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2,080원이시니까 현재 위치에서 1,900원이 넘어가면 단기적으로는 21선이 목표가 됩니다. 위치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45분과 현재 위치에서 3일간의 지지가 되면 5일선 안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치 파악을 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매수가로 정해드리는데 현재 가격에서는 상승했을 때 최대치는 2,100원 이상은 저는 지금 아직은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1,950원이 넘으면 제 노란톡 채팅방에 오셔서 한 번 더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담에 우승꽃님의 현대 엘리베이, 예, 46,500원, 10%. 언제 우승꽃을 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다른 프로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왔습니다. 근데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증자를 작년 7월에 하고 나서 박스권으로 옆으로 횡보한 지가 대략적으로 8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같아서는 저는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만일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제 목표가는 일단 5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을 봐도 주가 자체가 올라간 적이 없어서 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엘리베이가 일단 건축 관련 그러니까 건설 관련의 후속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41,000원만 이탈 안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건설을 질 때 엘리베이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일단 위로 47,500원이 넘어가면 51,000원대 그리고 강한 돌파가 넘으면 53,000원대 이상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부분 두 분하고 유튜브 한 분 상담을 해드렸고요. 은별 씨한테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두 분 그리고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문자 상담부터 받으신 저희 5375번님 대원강어 상담 받으셨는데 이제 힘차게 돌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앞으로도 사랑 부탁드립니다. 과연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7166번님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는데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싱싱 달려라. 과연 우리 시청자님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싱싱 달리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싱싱싱싱. 과연 선물은? 네, 응원의 메시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의 주가 싱싱 달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주가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를 통해 당첨되신 다 상담을 도와드렸고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 우승꽃님 상담을 해드릴 텐데 현대 엘리베이터 돌림판을 돌릴 거예요. 아, 좀 우승꽃이 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스마일! 우리 시청자님 언제나 주식하시면서 우승꽃 활짝 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림판 돌려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셨고요. 당첨이 되셨는데 치킨에 안착을 했습니다. 맛있는 치킨 드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웃음꽃이라는 유튜브 닉네임과 함께 오늘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홈프로님의 비법 아직도 궁금하세요? USB 신청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홈프로님의 소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USB 신청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이데일리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그럼 내일 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3월 마지막 장에 대한 전략 홍프로님과 나눠볼게요. Shuffle. 예,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실 때 무료 방송을 붙여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붙여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종목 관련된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5일 날 관심주로 드렸던 성신양해가 7,550원에 제시하고 일단 1차 때 목표가를 가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재차 가당 가격을 왔다가 오늘 신고가가 나서 3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위치에서 만 원이 저항이 됩니다. 만 원이 왜 그러냐면 라운드 피겨 가격도 되겠지만 지금 보시면 기존의 직전 고점에 만 원이 있어서 만약에 이번 주에 돌파가 되면 위로 상단이 11,000원 정도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 단 하단에 종가로 9,000원 이탈하면 전략 차익하시는 전략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3월 9일 날 알려드렸던 리드코프인데 저도 좀 약간 부담스러운 종목이긴 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6,950원에 제시 드리고 나서 24.4%까지 올랐는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근데 상승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직전 고점에 9,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200원이 있는데 9,000원부터 9,200원까지 보시고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드코프라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의 상승 방향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만 원대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관심주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생소한 종목이실 겁니다. 뭐 LS전선이라고만 아시는데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LS 쪽 관련주고요. 돈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주 증가세에 따른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영업 환경이나 그런 게 되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글로벌 돈가격이 지금 거의 연초 대비 15% 이상 급등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코로나가 마무리된 국면으로 가게 될수록 점차 성장세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성 저가 수주가 줄어들고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력선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이 회사가 지금 중요한 게 올해 아무래도 영업이익 자체 예상치가 떠 있는데 309억 정도에서 310억 정도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최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거로 일단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가 지금 현재 오늘 보합 가격에 마감이 돼서 7,810원에 끝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7,760원대, 50원대까지 여러분께서 관심 가격으로 보시고요. 급등했을 때 기존의 고점보다 살짝 높은 중간 가격인 8,500원을 1차로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윗방향으로 8,750원, 뭐 9,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1차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하단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7,100원대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7,1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단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현재 위치에서 일단 전략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 리뷰랑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박스권에서 좀 지루한 장세고 좀 지겨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번 주 확인하셔야 될 게 바이든 정부가 지금 2차 부양책 발표를 하는데 그 부분이 국내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1일 저녁에 전체가 다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정도 아마 공개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피는 예상대로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종가를 3070 부근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3070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100대로 갔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종목별 장세에 따라서 지속적인 순환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지금 종목이 선별해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방향타를 잡고 이 종목 저 종목 움직이시지 마시고 좀 패턴대로 만드는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1분기 실적 개선주냐 해서 양쪽에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여러분이 포트를 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닥도 코스닥이지만 코스피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 투자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3,100으로 갔을 때는 약간 비중을 축소한다든가 돌파분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꼭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방송 바로 마치고 나서 무료방송, 온라인 무료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8시부터 제가 시작하니까 샵 3772번으로 무료방송이라고 네 글자를 붙여서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면 관련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오늘까지 종목상담 119 월화 담당했던 홍프로고요. 이번 주 방송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마무리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알찬 시간 되셨을까요?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부터 USB를 접수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 USB가 아니고 홍프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였죠. 당첨되신 분들 지금 발표하도록 할게요.
지금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를 다 적으셔야지 원활하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요, 홍프로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3월 마지막 날인 내일은요, 명승부사님과 종목상담 129가 꾸려집니다. 내일도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 내일 웃는 모습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